방송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네이버 게시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 바람잡이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제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정말 잘못된 위기에 빠지는 것을 저는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촉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촉이 좋은데 자,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니까 뭐 생기는 거겠죠. 계속해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촉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계속 좀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라고 하고 있죠. 제가 안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안티를 할 이유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험하다.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나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달려왔을 텐데 그 믿음의 끝이 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리버스라는 입이 이 마지막 가남인데 여기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버리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주가가 하락해도 그 누구도 반박을 못합니다. 리보세라디오의 가치 하나로, 이 알약 하나의 가치로 시가총이 10조입니다. 10조. 10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삼성 SDI의 절반 시총이죠. 절반 시총.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가남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그냥 모래성처럼 다 사라져 버린, 흩어져서 다 사라져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조롱들과 뭐 욕을 하는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보면서도 왜 이렇게 제가 계속, 어찌 보면 경고성 이런 방송을 왜 할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면은 기분이 더 좋겠죠. 근데 주주분들의 기분보다는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정말 큰 무덤에 빠져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위기에 정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도 진심으로. 우리 회원님들은 당연히 제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좀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미련도 가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나중에 기회가 오면은 그때 아주 낮은 가격에 다시 또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안전마진이 확보된 이런 쪽으로 피신을 좀한 상황인데, 지금 이 칠비는 안전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안전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근데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기운TV를 믿는 게 좋을 겁니다. 제 진심이 닿는다면 아마도 뭐 우리 회원님들이 뭐 절 믿겠죠. 누구를 믿던 간에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의 자유다. 근데 지금 너무나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너무.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지분이 많네 이런 거 얼마든지 페이크 가능합니다. 그런 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가남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4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이 4개월이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로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지금 여기서 1차 탈출, 여기에서 2차 탈출, 이 3차 탈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이는데 이 3차 탈출 움직임이 세력들 탈출입니다. 아직 세력들이 아직 물려 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운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은
요렇게 빠질 수 있는 게이 개미 무덤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로 못 태어납니다. 절대로. 요 정도 지금 HLB 수준이 한 2만 원대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빠져 들어가서 나좀 살려주시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살려주러 오지 못합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리보세라닙이 잘못되면은 HLB 시총은 모두 다 신기루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그 누구도 살려주러 오지 못합니다. 뭔가 올렸을 때 개인들이 받아줄 만한 뭔가 있어야지 살려주러 오기라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뭐 뉴로톱으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제노포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주 적은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거 가지고 이거 좋다 좋다 또 이제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수준으로는 다시 회생은 뭐 불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죠.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런 수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6만 원위 수준이면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개인들 본인 돈 본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 돈 가지고 결정하는 건데 좀 이상한 흐름이 낌새가 보이면 무조건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HLB는 이건 안 되면 그냥 끝장이다. 출구도 없고 동아줄도 없고 그냥 저 지하 9층 감옥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내년 3월 20일 되면은 그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그 전에 주가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올려줄 이유가 없겠죠. 세력들 입장에서 좀 주가를 올려서 개인들이 좀 비싸게 만들어주면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주가를 만들어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흐름은 이 금투세로 좀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금투세면 좀 거래도 터져줄 만한데도 거래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밑으로 다시 밀리고 있죠. 5일선을 회복을 한 번씩 해주죠. 이렇게 여기도 4.4% 오르면서 회복해주고 다시 끌어내리고 다시 또 회복을 해주고 4.8% 여기가 비슷하죠. 여기도 한번 5.7% 올라서주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돈을 써서 올려줄 생각은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할 생각은 하지 못하도록 잘 조율을 하면서 좀 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고 좀 지켜 보더라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비모, CMC 이런 것도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흘러내릴지 옆으로 갔다가 흘러내릴지 올려줬다가 내릴지 이건 모릅니다. 이건 알수 없다. 알수 없는데 어쨌거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괜찮은 가격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갑자기 리스크 관리를 아예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가를 끌어내려 버리는 흐름이 갑자기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안될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러면서도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보면은 뭐 왔다 갔다 좀 내리면 올라가는데 괜찮은데 하겠지만 여기도 2, 4선에서 내렸다 올렸다 막 이렇게 가죠.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냥 자유낙하해 버리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마무리하면은 그 다음에 세력이 빠져버리면 그냥 뭐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빠지면 누가 사줍니까? 사줄 사람이 없겠죠.
주가 관리 이제 끝났다, 다 빠졌다 그러면 자유낙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FDA 허가가 날 흐름이 아닙니다. 이거 날 흐름이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런 흐름으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부자들은 거의 많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주가 이렇게 박살낸다, 허가 안 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허가가 지금 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갈 이유도 없고, 회사가 이렇게 기업 쇼핑에 열을 올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고 돈도 없을 거다. 근데 지금의 이 흐름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너무나도. 그리고 FDA 허가가 나면은 내년에 사상 최대 적자가 나야 될 판인데, 사상 최대 적자를 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내는 겁니다. 돈이. 그러면 엄청난 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 텐데, 또 마케팅 비용이 들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구할까? 그럼 사채를 또 다시 발행하거나 대규모 유증을 또 그런 구실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다.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잘못되면은 그냥 출구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시 또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가치의 90% 이상이 리보세란입인데, 이 리보세란이 마지막 가남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이 누가 같이 쳐주겠습니까? 이거 세력들은 이제 다 털고 선 털고 끝내버리겠죠. 거의 끝내버리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잘못 빠져들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와버리면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자력으로는 절대 못 나온 상황이 되겠죠. 정말로 깊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